네, 국내 최초 메이저리그 토크 컨텐츠 별난 MLB 시즌 2.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서부지구를 약간 그 팀들마다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랬죠. 조금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즌 끝나야 프리뷰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 잘못은 아니고요. 예. 네, 담당 PD님께서 공무가 아주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대로라면은 뭐, 네, 프리뷰가 아니라, 뭐 리뷰할 네, 때까지 쭉 리뷰할 때까지 쭉갈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지구별로 저희가 나눠서 프리뷰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의 프리뷰 그리고 뭐 간단한 지난 시즌 리뷰까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는 내셔널리그의 서부 지구와 함께 163경기를 치른 팀이 두 팀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미러키 브루어스와 시카고 컵스인데요. 화이트삭스입니다. 이제 또잘 나갈 것 네, 같아서. 방금 전에 화이트삭스 쓰고다 와가지고 네, 실수를 했는데 정말 치열했죠. 원래 시카고 컵스가 지구 1위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미러키 브루어스가 지난해 정말 아, 엄청났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조시 헤이더로 대표되는 이 불펜진과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거의 MVP를 수상할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타선도 굉장히 강력해졌고 거의 다뭐 1번 타자인 로렌조 아, 케인도 개인 정말 잘했죠. 굉장했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즌도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우승에 도전하는 미러키 그리고 처음으로도 월드시리즈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뭐 미러키 브루어스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영입이 있었죠. 바로 야스마니 그랜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LA 다저스로부터 받았을 때 단연 계약으로 좀 잡기 어렵다고 했었어요. 네, 현지에서는 5년에 8천만 달러 정도를 선수가 노리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단연 계약에 잡았으니까 퀄리파잉 오퍼보다 살짝 높은 뭐 옵션 이런 거 포함하면은 1,86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미러키의 공격적인 배팅이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미러키라는 구단이 뭐큰 돈을 쓸수 있는 구단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랜달 정도의 네임 밸류를 가진 선수를 잘 영입을 했고 비어있던 구멍을 어쨌거나 뭐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때뭐 크라치 선수가 활약을 해줬다곤 하지만 네, 뭐 피냐가 예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랜달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무게감이 더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거기다 그랜달이 단순히 홈런만 많이 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 프레이밍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트질을 통해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능력도 지난 몇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뛰어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러키의 강력한 불펜진이 그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다저스 시절 특히나 지난 포스트 시즌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프레이밍 하려다가 공 자꾸 뒤로 빠뜨리지만 말아라 이런 기대를 하는 거겠죠. 사실 프레이밍이랑 이 브로킹이랑은 이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프레이밍을 하려고 공을 억지로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밀어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잔실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랜달이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포스트 시즌에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근데 미러키로 가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마 좀 몸값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본인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이번 시즌이 되겠고. 본인이 이번에 재수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4년에 뭐 6천만 달러 제의도 받았었는데 맞아요. 이걸 거부한 이유는 이 후배 포수들이 자기 기준선으로 해서 계약을 했을 때더 낮은 금액을 맺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단연 계약을 맺고 이제 재수에 도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성적이 나빴을 경우에는 그랜달이 좀 많은 피해를 볼 테니까 제대로 FA 로이드를 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포수가 좋다고 해서 투수가 못 던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네. 사실 지난 시즌에 불펜은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선발진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은 있었습니다만, 네네. 결국에는 에이스의 부재가 마지막 순간에 그 발목을 잡았던 미러키거든요. 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었죠. 다저스와의 이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다저스는 이미 선발 로테이션을 진지하게 확정을 했었는데 미러키는 경기 시간 시작 2시간 전까지 선발 투수를 발표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의 연막 작전이 있기도 하지만 확실한 선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만큼 포스트 시즌에 믿을 만한 선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가을 남자 이 메디슨 범가너를 지금 노리고 있고 그걸 영입할 만한 충분한 카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범가너까지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미러키는 정말 내년 올 시즌 월드 시리즈 아마 내셔널 리그에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진출이 그런 기대를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범가너 선수의 영입 가능성은 현지에서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미러키 편은 녹음을 했었죠. 네, 녹화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또 살짝 얘기가 들어간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올 겨울 내에 범가너를 판다고 했을 때 미러키가 가장 유력한 건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는 미러키 브러스가 범가너를 영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범가너가 떠나기만 한다면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행선지가 미러키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올해 중부지구가 정말 재밌기 때문에 네. 미러키 지난 시즌 우승팀인 미러키 역시도 올해 보강을 마치고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네. 지난 시즌 사실 우승을 했어야 하는 팀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카고 컵스가 사실은 우승을 했어야 정상인 그런 라인업이고 그런 시즌이었어요. 네, 지금 지난해 보면은 이 다르비슈까지 영입을 하면서 선발진도 이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강이고 일단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이 앤서니 리조가 있는 타선도 정말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뭔가 좀 이제 핀트가 안 맞았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네. 네, 좀 엇박자도 심했었고 기존에 잘하던 선수들 또 영입을 해서 잘하길 기대했던 선수들이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지난 시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5승을 했다는 건 진짜 맞아요. 얼마나 시카고 컵스가 강팀인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네. 뭐 다르비슈가 가장 심각했고요. 뭐 거의 이 시카고 컵스 팬들한테는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네, 박찬호 선수가 예전에 텍사스 갔을 때 좀 비슷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거의 다 이제 다르비슈에만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지만 타일러 체두드 선수 얘기도 해야겠죠. 그쵸, 예. 체두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쿠어스필드에서는 비록 5점대 평균자책점이지만 쿠어스필드 밖으로 벗어나면은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니까 그걸 기대했던 네, 거거든요. 리글리필드에 가면은 준수한 선발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또 5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선발진이 좀 부족했었죠. 맞아요. 거기다 뭐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부상, 앤서니 리조의 부진 뭐 이런 게 겹치긴 했습니다만 또 좋은 점도 좀 짚어봐야겠죠. 바에즈 선수가 제대로 예, 터지면서 그쵸. MVP 투표에서 뭐 정말 아슬아슬하게 네.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2위를 기록을 제가 찍었었던 MVP였는데 네. 그래도 타점을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맞아요. 수비력도 예. 여전한 바에즈 선수가 좀 잘한 게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은 이제 컵스라는 팀의 멤버들을 봤을 때 기대감만큼만 해준다면 사실은 미러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치는 컵스가 더 높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잔상이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미러키가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만 시카고 컵스에는 반등할 선수들이 워낙 많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시카고 컵스의 최대 문제점은 보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언론은 얘네 분명히 뭔가 노리고 있다. 브라이스 하퍼 영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너무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브라이스 하퍼 쪽이랑은 또 이제 링크가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시즌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FA 선수 죽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내부에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카고 컵스의 핵심은 선수들이 얼마나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가. 앤서니 리조는 다시 한번 3할에 가까운 타율과 함께 30홈런 100타점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크리스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내셔널리그 홈런왕을 노릴 만큼 장타력을 갖춘 선수였는데
과연 다시 한번 40 홈런을 노릴 수 있을 것인가. 그쵸, 네. 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시청을 해야겠죠. 다르비슈는 과연 반등에 성공할 것인가. 본인 말로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서 계속 부진한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또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카고 컵스 같은 팀은 본인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네요. 네네. 108년 만에 우승을 했고 사실 뭐 2년 3년 연속으로 지구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 승리였기 때문에 선수들에게서 그 동기부여가 조금 결여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제대로 짚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스턴 레드삭스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밤비노의 저주를 86년 만에 깨고 나서 팀이 정말 엉망진창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어떻게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선수단 내에서 이제 락커룸에서 이제 선발 투수들이 경기 없는 날 경기가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안 나가도 되니까 치킨이랑 맥주를 먹는다던가 이게 치맥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수단의 기강이 굉장히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는 여러 가지 강수를 뒀었죠. 뭐 트레이드를 기존 멤버들을 억지로 해체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강팀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사정이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단장이었지만 테오 앱스타인이 이런 쪽에 좀 약간 무른 면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에서는 살짝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거든요. 네. 또 FA도 다 말아먹고 근데 잘하는 건 이제 뭐 유망주 키우기, 리빌딩 이런 건 잘하지만 FA나 이 선수단 기강을 좀 잘 못 잡기 때문에 조 매든 감독이 이런 쪽에 좀 소질이 없는 게 아니냐. 리더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슬슬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프런트적인 문제 혹은 뭐 현장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성적이 나와야지만이 극복이 되고 그렇죠. 괜찮다. 결과론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시카고 컵스의 이번 시즌은 기존 선수들의 반등이 가장 중요하다. 네. 현재까지 투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앱스타인 사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번 시즌도 역시 밀워키와 우승 경쟁을 놓고 그럼요. 네, 네. 치열한 경쟁을 지난해보다 망하지 않는 이상 네, 충분히 경쟁을 해볼 만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시즌 163경기를 치렀던 두 팀을 살펴봤고요. 또 다크호스로.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중부지구는 뭐 다 고예요. 다섯 팀이.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세 팀이 남았는데 지난 시즌 3위를 했던 세인트루이스 이번에 짚어볼까요? 뭐 단연 골드슈미트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야말로 정말 명가 재건의 자존심을 걸고 이번 겨울에 가장 바쁘게 움직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폴 골드슈미트 내셔널리그 최고의 1루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사실은 이 영입이 정말 괜찮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타자들이 또 팀 득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나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네. 이유가 맥한 펜터라는 중심 선수가 있기도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도 홈런을 한 20개 넘게 또는 20개 가까이 칠 수 있으면서 출루율도 3할 중반대 이상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탄탄한 선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중진급 맞아요. 선수들이 네. 많았는데 문제는 무게중심을 잡아줄 만한 중심 타자가 없는 상황이었죠. 맥한 패터는 굉장히 잘 치는 선수이지만 1번 타자에 놨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3, 4번에서 맥한 패터 등등을 이제 불러들일 수 있는 중심 타자가 필요했었는데 사실 오순화 선수가 지난해 굉장히 부진하면서 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3번에서 오순화를 받쳐줄 만한 우산을 씌워줄 만한 강한 타자가 없는 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골드슈미트를 영입하면서 타선의 짜임새가 정말 지난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전통적인 관점의 야구. 그러니까 네. 뭐 요즘 야구가 홈런의 시대라고 하지만 네. 사실 세인트루이스는 정말 전통적인 야구를 잘하는 팀 같아요. 네, 네. 뭐 들어보면 이제 선수들이 다 수비에 어느 정도 일가견도 있고 뭐 정말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전부터 괜히 가을 좀비 얘기가 맞아요. 나온 게 아니잖아요. 끈질긴 팀 컬러를 어떻게 한번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선수단과 굉장히 마찰이 컸었던 마이크 메시니 감독을
경질을 한 게 지난 시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팀도 한번 다시 재정비하고 불펜진도 조던 힉스라는 신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후반기 정말 잘했고, 근데 사실은 정규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탑급 마무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앤드루 윌러를 영입을 하면서 이제 앞을 좀 탄탄하게 한 거죠. 셋업을 맡아줄 만한 전천후 역할을 맡아줄 만한 선수를 영입을 하기도 했었는데, 밀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해 이 혹사 여파로 인해서 부상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돌아올지가 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2016년, 17년에는 메이저리그 전체 불펜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량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굴릴 만한 감독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메시니 감독이 있을 때 이제 불펜 투수들이 2, 3년 만에 다 갈려나갔잖아요.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오승환 선수도 맞아요. 지나치게 네, 네. 좀 연투가 잦은 감이 있었는데 이제 좀 그런 쪽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실은 세인트루이스 하면 가장 대표되는 아이콘 두 명, 팀 웨인라이트와 애덤 웨인라이트와 그리고 네. 마이크 몰 뭐죠? 야디에르 몰 왜 이러죠? 다시 애덤 웨인라이트와 야디에르 몰리나. 이 두 선수가 어쨌거나 지금 노쇠와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불꽃을 이제 좀 태우는 느낌이에요. 네. 몰리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메시니 감독이 경질이 되니까 지난해 후반기에 정말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정말 신기해요. 포수는 수비 이닝이 한 1500이닝이 넘으면 보통은 이제 버스터 포지처럼 장타력이 급감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릎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근데 몰리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고난 이 무릎의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도 사실 전성기 때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중심 선수 역할을 제대로 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리나는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웨인라이트 좀 걱정이 되죠. 예. 웨인라이트 예전에는 뭐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2위 누구냐 하면 항상 웨인라이트였잖아요. 사이영상은 못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뛰어난 투수였었는데 아무래도 무릎 부상, 뭐 팔꿈치 부상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지금 많이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팀과 재계약을 했으니까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뭐 세인트루이스도 뭐 골드슈미트 그리고 불펜에서 밀러 선수를 또 보강을 네. 했기 때문에 뭐 녹록치 않은 전력으로 또 이번 시즌 뭐 상위 팀들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팀이죠.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했었던 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이 팀은 사실 보강을 너무 안 해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난해에 뭐 리빌딩을 한다고 했다가 사실 팬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뭐 크리스 아처를 데려온다던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팀이 이 완전히 리빌딩 되는 게 아니라 리툴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몸값이 낮더라도 잘할 만한 선수를 다시 영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올겨울에 다시 조용하면서 팬들의 비난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그래요. 있는데요. 예. 사실 강정호 선수가 맡은 역할이 단순히 이제 한국 선수여서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타선이 장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강정호 선수가 지금 팬그래프나 MLB.com 기준으로 봤을 때 4번 타자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강정호 선수 같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얼마나 홈런을 많이 치느냐, 이게 좀 타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투수진에서는 아까 말했던 크리스 아처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어요. 크리스 아처가 사실 이 템파베이 레이스 시절에는 절대 이 정도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3점대 초중반의 평균 자책점과 함께 뭐 200이닝 정도를 소화하기를 기대를 하고 영입을 했을 텐데, 이 PNC파크가 굉장히 투수 친화적인 예. 환경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슬라이더도 여전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크리스 아처도 반등에 성공하고, 이제 마이너리그에 있는 미치 켈러,
지금 메이저리그닷컴 기준으로 우완 투수 유망주 랭킹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선수인데 게리 콜과 상당히 유사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네. 99마일 정도 나오는 이 강력한 패스볼과 함께 이 커브 슬라이더 굉장히 좋은 선수이거든요. 이 선수가 올 시즌에 데뷔를 앞두고 있고 이 선수가 만약에 기대만큼 활약을 펼친다면은 지난해 타이온 선수도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피츠버그의 이 선발 투수진은 튼튼해질 것 같고 불펜진은 이미 상당히 튼튼한 상태였죠. 그쵸. 펠리페 리베로가 완전히 바꾸고 마무리 투수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좀 기존 선수들의 이 반등이 요구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스탈링 마르테나 조시 에리슨이 또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시 에리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기대가 안 되죠. 네. 이미 이 예전의 기량을 못 보여준 지가 꽤 됐었는데 스탈링 마르테와의 이 재계약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뺏기는 게 아니냐. 그 전에 선수 쳐서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존 선수를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폴란코를 비롯해서 예전에 정말 막강했었던 외야진 이거를 간신히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야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외야진까지 약해진다면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프란시스코 서벨리를 트레이드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오프시즌 초반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데려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강정호 선수가 지금 이제 조디 머서 선수가 빠져 있는 자리에 사실은 유격수도 공석이 아니냐. 강정호 선수가 왜 유격수로 나오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아요. 일단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정말 간신히 복귀를 한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좀 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체력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격수를 처음부터 맡겼을 경우에는 수비 실책이 잦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시즌 후반까지 끝까지 갈 수 있을지가 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허들 감독은 강정호 선수가 3루로 고정될 것이라고 이미 인터뷰를 한 상황이고요. 예. 이게 강정호 선수의 타격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안배가 유격수에 비해서는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잖아요. 3루가. 그쵸. 수비 범위가 좁다 보니까 또 뭐 더블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뭐 2루를 커버해야 되는 문제 등등 유격수 수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직책인데 강정호 선수가 저도 그냥 3루를 보는 게 이 팀 구성상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는 초반에는 그러면 콜린 모란 선수와 조금씩 자리를 나눠가는 식으로 경기를 치르다가 이제 감각을 회복한다면 뭐 붙박이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차라리 1루수로 보내는 경기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루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냐면 지난해 조시벨이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스위치 히터이긴 하지만 좌투수에게 약점을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를 플래툰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뭐 현지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뭐 피츠버그를 또 오랜만에 많이 시청하게 되실 분들도 많을 텐데 강정호 선수가 한창 활약을 하던 때보다는 확실히 팀 구성이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때 인기를 끌었던 뭐 맥커친 선수도 지금 다른 데 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호의 풀타임 첫 복귀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린 선수들을 과연 강정호가 어떻게 또 끌어주느냐도 또 중요한 대목이고 본인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술 먹지 말고요. 네, 개종도 했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뭐 강정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는 피츠버그의 뭐 프리뷰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마지막 팀인데 그러니까 중부 지구가 뭐 이번 시즌에 다들 뭐 딱 날 잡은 듯이 다들 이렇게 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신시내티 레즈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신시내티 레즈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난 4년 연속으로 이 지구 꼴찌를 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직전 시즌에도 4위였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팬들이 신시내티 레즈 경기를 보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는지 지난해
관중이 정말 많이 떨어져 나갔었어요. 사실 팀이 조금 못하면은 그래도 보는데 꼴찌를 도맡아서 하는데 전력보강에 대한 의지조차 없으면은 다 팬들이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빅마켓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죠. 자기들이 잘하면 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런아웃 단장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신시내티는 그런 여건이 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뭐 다저스와의 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선수들을 자꾸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가 얼마 전에 있었죠? 바로 소니 그레이드. 그렇습니다. 소니 그레이를 예.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다는 거. 이 소니 그레이를 트레이드로 영입한 건 정말 특이한 게 그 전까지 뭐 영입한 뭐 알렉스 우드라던가 그렇죠. 푸이그 뭐 푸이그 이런 선수들은 다 이제 FA를 1년 남겨둔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팀의 장기적인 구상에는 포함이 되는 선수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팀 성적에 1년 정도만 도움이 되는 네. 선수인데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팀 리빌딩에 좀 주축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레이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이제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좀 약간 비슷한 선수가 나왔죠. 네, 원정에서는 3점대 중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네, 했어요. 네. 또 구속도 보면은 신인 시절에 93마일이었는데 지난해는 오히려 93.3마일 오히려 더 빨라졌거든요. 커브의 위력도 여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할 이유가 없는 선수인데 왜 부진하냐. 양키 스타디움의 프레셔를 견디지 못한다.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닐까. 또 타자 구장이고 띄우면 홈런이 되기 때문에 좀 부진한 게 아닐까 이런 그런 분석도 많았기 때문에 그레이를 영입을 해서 반등에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는지 3년 연장 계약을 신시내티로서는 꽤 큰 금액인 3천만 달러 이상을 주고 맺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토에 대한 오해가 장타력은 상실한 게 맞지만 12홈런을 쳤어도 WR로 봤을 때는 3.5승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여전히 엘리트 레벨이었습니다. 출루율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또 지난해 이제 발사각도 이상과 좀 이상하게 꼬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공을 너무 띄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플라이가 많았는데 그 부분만 좀 다시 수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30홈런을 다시 기록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네. 이제 불펜도 사실은 괜찮은 편이잖아요. 신시내티 네, 불펜은 네. 지난해 불펜 투수진은요 이 내셔널리그 기준에서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 네. 했거든요. 이 불펜진이 근데 또 변수가 있죠. 그걸 그대로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루이스 카스티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해 이제 신시내티 레즈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기복왕이잖아요. 어떤 경기에선 네. 정말 잘 던지고 바로 다음 경기에선 못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과연 꾸준한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팀이 굉장히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점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네. 지난해 이제 올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팀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신시내티 지난 시즌까지 뭐 꼴찌를 도맡아던 팀까지도 이번 시즌에 정말 돌격 버튼을 누른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인데요. 얼마 전에 그 저스틴 벌랜더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탱킹을 하는 팀들 때문에 메이저리그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네네. 하지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만큼은 이번 시즌에 그 말에 절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대로 성적이 나온다면은 예전에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2013년에 추인 선수가 이제 FA를 1년 앞두고 있을 때 신시내티 레즈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쵸. 근데 신시내티 레즈가 와일드카드밖에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시카고 컵스가 우승을 노리고 있었고 거기다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강팀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때처럼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가을 야구에 진출한 팀이 3팀 이상 나오는 그런 시즌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이번 시즌 행보 그리고 얼만큼 내셔널리그에서 그리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의 경쟁력을 가질지도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프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